자, 말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뽐뽐뽐뽐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재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김밥! 오늘 김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쌀 없는 김밥, 밥이 없는 김밥이라고 해서 키토 김밥이 유행이더라고요. 저 또한 최근에 한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할 시기도 됐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집에서 흰 쌀이 없는, 흰 밥이 없는 김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재료를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파프리카, 계란 필수입니다. 오이, 참치, 깻잎, 맛살, 김, 우엉이랑 단무지. 생각보다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김밥을 사실 처음 만들어 봐요. 최대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료를 만들어 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재료를 손질을 했고요. 제가 김밥말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김밥말이 없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김밥을 할 수 있을지. 자, 우선 첫 번째, 계란을 많이 좀 넣을게요. 이 김밥은 속이 알차야 됩니다. 이거를 계란으로 베이스로 이제 밑을 깔아주고, 자, 그 다음 깻잎을 두 장 깔아줄게요. 깻잎 두 장. 자, 그 다음 파프리카.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파프리카는. 그 다음에 참치, 그 다음에 단무지. 단무지, 그 다음에 우엉. 오이 얇은 거 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얇은 거. 자, 말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완성됐어요. 너무 행복하다. 맛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살. 계란을 살짝만 넣고, 깻잎은 무조건 넣어야 돼요. 내가 깻잎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넣고, 맛살, 단무지, 우엉, 파프리카. 자, 이렇게만 싸도록 하겠습니다. 오, 쉽네. 이게 재료 만드는 것만 좀 어렵지. 이렇게 많은 거는 이렇게 좀 터질, 원래 김밥은 터지는 맛 아닙니까? 네, 이렇게 두 개가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 언니 초롱 언니는 특별 제작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언니가 제대로 된 키토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을 재야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깻잎 두 장. 이건 초롱 언니 거. 깻잎 두 장. 그 다음에 참치. 자, 참치를 좀 넣어줄게요. 자, 파프리카. 그리고 마지막 오이 두 개. 자, 쌓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렇게 완성됐고. 우! 잘랐다! 자, 이거 한 번 더 잘라볼게요, 여러분. 자, 마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여러분, 저의 첫 완성 김밥. 자, 이거는 여기 예쁘게 데코를 할게요. 아, 이거 진짜 파는 김밥 같다. 자, 여기에 통깨를 뿌려서. 짠!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자, 마저 자르도록 할게요. 터졌다. 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만든 오늘 김밥입니다. 탄수화물이 없는 키토 다이어트 김밥! 오늘 제가 만들었습니다. 완성! 자, 이제 시식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내일 초롱 언니의 생일이라서 제가 아주 근사하게 미역국을 끓여보려고 합니다. 미역국 어렵지만 열심히 한번 끓여볼게요. 엄매, 미역국을 끓입니다. 이야! 잘 먹겠습니다. 어때, 언니 맛있게 끓였어요? 너무 맛있게. 그럼 난 김밥을 먹어볼게. 가운데 거 먹어. 와우! 어, 비주얼 우리 괜찮지 않아? 와우! 좋아, 비주얼은. 먹어볼게요. 간을 내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계란은 소금간도 안 했어. 진짜?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전혀 밥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됐어요. 재료만 미리 만들어 놓으면 다이어트 할 때 엄청 맛있게 다이어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키토 다이어트 김밥을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재료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도 않았고, 제가 딱 한번 키토 김밥을 시켜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맛이랑 정말 똑같아요. 그냥 이 레시피대로 한다면 평소에 사드시는 그 키토 김밥을 집에서도 재미있게 즐기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뽐뽐뽐 뽐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